요즘 교회 다니시기 힘드시죠? 아, 오히려 더 편하신가요? 집에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 교회도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보통은 이제 큰 교회 같으면 이렇게 방송팀이 있어서 목사님들 설교하시고 이렇게 다 편집도 되고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저는 뭐 유튜버가 따로 없어요. 다 혼자 막 카메라 앵글 잡고 막 이런 식으로 디제잉하고 이러면서 지금 거의 1인 컨텐츠를 만들면서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다 보니까 그 유튜브를 배울 수밖에 없더라고요. 유튜브를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저보다 띠동갑 위이신 연예인 한 분이 유튜버를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윤도현이란 분이 열심히 하고 계셔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나이가 이제 50 가까이 되시는데 유튜브를 시작하셨어요. 팬들이랑 소통하고 싶다고 시작하셔서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께서 이제 유튜버를 진행하시면서 자신의 노래를 커버하는 그런 이벤트를 여셨어요. 지난주 정도에 박하사탕이라는 노래를 커버하는 이벤트를 여셨는데 제가 너무 그 노래를 좋아해서 제가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라이브 방송에 제가 출연을 했어요. 뭐 다 해주신 것 같은데 제가 전도사라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굉장히 찬송가처럼 부른다고 코멘트를 흑역사로 남았는데 그래서 오늘은 박하사탕 잠깐 부르고 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때 들어가지고 굉장히 좋아하던 노래인데요. 오랜만에 되게 이벤트 통해서 부르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벤트 응모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력자들이 많아가지고 좀 후달리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이거 뭔가 좀 더 나의 특이점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보지 않았던 영화를 봤습니다. 윤도현 씨가 이 박하사탕이라 영화를 보고 이 노래를 만드셨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19금이어서 못 봤던 그 영화를 이제 30대 중반이 돼서 봤어요. 여러분들 그 장면은 다 아실 거예요. 설경구 씨가 나 돌아갈래 하면서 이제 기찻길에서 자살하는 그 장면이 사실 그게 끝이더라고요. 그 영화 그걸로 시작을 해서 뭐 주인공이 죽으면서 시작을 하나 그랬더니 그 죽음의 순간에 이제 그 망가진 인생이 왜 망가졌는지 그리고 왜 그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계속해서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다가 결국에 자기가 그 꿈꿔왔던 가장 좋았던 그 과거의 순간까지 돌아가요. 근데 영화가 이상하게 어떻게 마무리되냐면 마지막에 그곳에 갔으면 행복하게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설경구 씨가 젊은 시절로 돌아가서 가장 행복한 때를 보내면서도 굉장히 씁쓸한 웃음을 지으면서 그 자신을 치러 오던 그 기차 소리가 들려오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저는 이 뭐 제 마음대로 해석일지 모르겠지만 이 영화를 보면서 깨닫는 게 있었어요. 설경구 씨가
그 주인공이 했던 그 선택이 결코 옳은 선택이 아니다라는 것을 감독님이 보여주고 싶은 거 아니었나. 서경구 씨는 거기서 굉장히 밑바닥 인생을 살아갑니다. 한때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다 망가졌어요. 가정도 망가지고 삶도 망가지고 건강도 망가지고 모든 게 모든 관계들이 다 끊어진 상태에서 저 같아도 저런 생각 저런 선택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처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님이 그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건 이러한 선택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 같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오늘날의 시대를 좀 바라봤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제가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이혼율이 증가하고 자살률이 증가한다는 소식이었어요. 질병이 돌면 살려고 말아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관계가 끊어지고 죽는 거예요. 왜 이혼을 할까? 왜 자살을 생각할까? 왜 그런 선택을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박하사탕 속 주인공의 마음과 비슷한 것 같아요. 더 이상 살아봤자 소망이 없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자신이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가정 가운데서 무거운 짐들 있잖아요. 그걸 끊어버리고 나 혼자 싱글일 때 그 편한 모습으로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대로 살아봤자 더 희망이 없다는 생각에 그냥 목숨을 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화를 보면서 그리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결코 그러한 선택이 좋은 선택이 아니고 옳은 선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선택은 우리 가운데에 구원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설경구 씨가 처참하게 부르짖습니다. 나 돌아갈래! 그래서 과거로 돌아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허무함만 남죠. 그럼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성경은 저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인데요.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싸매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고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절망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과거의 나를 동경하면서 돌아가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미래에 내가 희망이 없다고 소망이 없다고 목숨을 끊는 선택도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여호와께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이시면 너희 인생이 지금 찢겼지만 너희 인생이 지금 침을 받았지만 고치실 수 있다. 회복시키실 수 있다. 치유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탈리아에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숨졌습니다. 마을 하나가 증발했습니다. 이탈리아뿐만 아니고 유럽 전역에 그리고 미국에 동남아 아프리카 뭐 어디 빠지는 곳 없이 계속해서 이 병마가 기승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비교적 방역이 잘 돼 있지만 우리나라 가운데서도 삶의 소망이 끊어지고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자들이 생깁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너무나도 힘든 시대 가운데서 또 이러한 병마가 생겨서 너무 가슴이 안타까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돌아갈 곳은 우리 옛날이나 우리가 좋았던 그 회상하는 그때가 아니라 그리고 또 우리가 돌아갈 곳은 그냥 목숨을 끊는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이 무겁습니까? 고통받고 계십니까? 이제 더 이상 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여호와를 찾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희가 돌아갈 곳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가슴이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신다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소 무거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